안녕하세요. 오늘은 웰빙약초와 산삼 약초도사 최득수 대표님과 유튜브 공부를 할까 합니다. 유튜브 공부하기 전에 약초도사 최득수 대표님께 웰빙약초와 산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웰빙 약초 여기서는 약초 주로 산삼 어떤 걸 재배하시나요? 약초도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약초는 산양산삼이 네네, 그쵸. 산양산삼. 예전에는 그 장려삼이라고 했었는데 그쵸. 그걸 지금 산양산삼이라고 명칭을 바꿔갖고 부르고 있고 네네네. 하수오, 아, 하수오. 하수오 산또라지, 산더덕 네네. 또 그리고 나물 종류는 곰치라든가 그 산마늘 명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거하고 울릉삼나물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눈계승마라고 늘 알고 있죠. 그래서 눈개승마? 아, 눈, 개, 승, 승마. 눈개승마. 예, 우리 본그 이름은 울릉삼나물. 아, 저는 처음 들어요. 저도요. 그래? 저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저는 좀 전에 명이나물도 산마늘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게 네. 아가씨니까 이해해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산마늘이라면은 우리가 그 예전부터 가장 친근한 게 지금 단군 신화에서 보면은 네. 그뭘 먹고 사람이 됐다 했죠? 쑥이랑 마늘이요. 쑥이랑 마늘.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마늘이 우리나라에 그 도입이 된 지가 역사가 얼마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길지가 않았다, 한 100여 년 정도. 네네, 길지가 않았어요. 한 100여 년 네네, 정도 그런 역사가 것들이. 됐는 거. 예. 그러면 예전에 그때 단군 신화에 나오는 산마늘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정말 그 전통 그 명의 산마늘 네. 그걸 먹었을 것이다 이거죠. 아, 그럼 우리가 보는 요 마늘이랑 생김새가 그렇죠. 달라요? 전혀 다르죠. 아, 그래요? 이 신기하다. 지금 마늘들은 그 뿌리 구근을 먹게 되지만 그 산마늘은 줄기를 구근을 한번 캐어버리면은 다음에 줄기 잎이 안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 신기하다. 그럼 지금 이 웰빙 약초방 이걸 언제부터 하신 거 오래 되셔서 일단은 지금 우리 대표님의 외모는 굉장히 유구합니다. 이회수 세월이 네네 이예수 선생님을 진짜 연상할 정도로 네네 제가 그 예전에 제 고향이 충남 서천 장항이라는 곳이었는데 그쪽에서 네네 어업을 했었어요. 어? 고기 잡는 거? 예. 네. 그래서 제가 낚싯배 선장도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낚싯배 아, 선장으로. 그리고 다른 배도 좀 매척을 가지고 다니면서 경영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조개잡이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약초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그쪽에 어업을 하면서도 약초 동호회 활동을 2000년도 초부터 그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2000년도 초부터.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2010년도에 웰빙 약초라는 그 동호회 세이크랩에 네네. 그 동호회에서 제가 그 지금 밴드에서는 리더라고 하지만 옛날 그 네네. 세이에서는 시샵이라고 아, 했었거든. 네네. 시작. 그 자리를 내가 또 어떻게 넘겨받게 돼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상호가 웰빙 약초. 네네. 예전에 그 세이에 있던 그 카페 상호가. 그래서 웰빙 약초로 지금까지 이렇게 먹다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그 산양산삼 또 네. 산삼 감정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다 산삼을 하나 더 붙인 것이죠. 그래서 웰빙 약초와 산삼이 상호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거의 그러면 이제 관심은 거의 20년이 되셨는데 본격적으로 그 상호로 이제 업으로 하신 것은 10년 정도 되신 건가요? 업으로? 업으로. 여기 제가 이사 온 지가 2012년도, 네네. 2011년도에 단지를 구입을 했고, 2012년도에 왔으니까. 네. 아, 그럼 12년도 그때쯤 단양 여기에 지금 산지 일궈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초를 직접 재배하시는 그 생활을 하셨네요. 그렇죠. 여기 오기 전부터도 네네. 제가 고향에서도 산을 좀 임대를 해갖고, 네네네. 좀 산양산삼 같은 것도 씨에 또 뿌리고 가꾸고도 했었어요. 네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건 여기 와서 네, 한 10여 년이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약초, 웰빙 약초를 재배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판매도 하시죠? 이를 지금 굉장히
여기 이제 술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판매하시나요? 근데 술은 법으로 규제가 돼요. 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선물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용으로 예, 준비해놨네요. 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병을 제 다리만 한대요. 저 큰 것은. 아, 제가 좀 다리가 작긴 하지만. 네네네. 아, 그러면 어쨌건 그러면 그 약초는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판매를 하세요? 이제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하셔서 이제 또 어디다가 유통을 하시는지. 아니요. 주로 가공은 하지 않고 네. 거의 다 그대로 산채 그대로. 근데 어쨌든 말리기는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말리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네네. 그냥 채취해 가지고 바로 가공을 하면은 네. 식품 허가라든가 또 뭐 이런 게 또 별도로 규제가 제한이 받더라고. 네네. 그러면 채취해 가지고 바로 어디 이렇게 납품하는 도매 이런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소매는 하시는 건가요? 어떤 예. 예전에는 그 산나물 같은 거 시기적으로 어디 그 학교 이렇게 급식소 같은데 좀 납품을 했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맞추기가. 그렇죠. 공기관은 일단은 모든 기준이 있고 네. 서류가 있고 맞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인증은 유기농 인증까지는 유기 인증까지는 다 받아놨는데. 네네. 그래서 또 사업자 등록증도 또 있어야 된다 해서 네네. 그것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런데 네네. 기간을 맞춰주기가 네네. 이 산나물 같은 게 여기서 채취를 하는 것은 네. 시기적으로 잠시인데 이분들이 네. 요구하는 것은 그쵸.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1년 예. 계약으로 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양이 정확하게 납품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네네.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소매를 하고 네네. 그 출하 시기에 제대로 못 되면은 네.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 장아찌를 한다고 그러나? 네네네. 구운 거 맛있어요. 주부들은 그 장아찌 산나물이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이거 장아찌에 넣으면 1년 내내 걱정 안 하고 입맛을 또 돋구면서 먹으니까 제일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쪽에서 그 반찬이 되면은 네. 직접 체험들 네 하시나요? 네, 본인들이 채취해 가지고 네. 장아찌 담그는 것까지 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이제 SNS 마케팅 강사라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대표님의 그런 산나물 이런 제품들이 이제 SNS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판매 활동이 되고 있는지가 조금 관심이 가고 그걸 또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유통과 판매를 여쭤봤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체험을 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체험 학교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홍보라든가 뭐 노출이 되고 있나요? 아마도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어떤 식으로 와요? 체험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그 홍보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체험하러 왔어요. 주로 오는. 제가 그 TV에 방송에 네. 나는 자애다든가 뭐 코리아헌터라든가 네네. 이런 데 하고 또 그 제가 그 밴드 이렇게 그 활동을 네네. 조금 그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알아서 네. 아름아름으로 그렇죠. 오는군요. 그래서 그 네네. 단체에서 주로 그 약초 공부라든가 하는 분들 네네. 이렇게 그 찾아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약초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믿음도 가고 막 이런 민족이잖아요. 이제 약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 많은 사람들 관심 있어 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연관된 부분이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정보를 항상 검색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유튜브를 조금 하시면서 그런 정보를 그 시청자들한테 많이 궁금증이라든가 팁 같은 거 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몸에 좋은 음식 먹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알려주시죠. 근데 유튜브를 네네. 그렇잖아도 주위 분들이 좀 권고도 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하고는 싶었었는데 네네. 사실은 유튜브 계정도 만들 줄 모르고 네네. 영상 촬영 뭐 편집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된다는데 아, 네. 그런 걸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계정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정 만들어 드리고 일단 지금 저처럼 이제 편집을 못 하더라도요. 편하게 앞에 셀카봉 하나 지금 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편하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 앞에 이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듯이 하시면서 그냥 그 자체를 편집을 안 하고 올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거라도 조금 이제 하시고 나중에 이제 교육의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이제 그런 조금 단계별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우리가 뭐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뭐 좀 있으면 하나 찍으면 1분이 좀 넘어가면은 네. 어디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일반 이제 카톡이나 이런 SNS는 조금 이제 용량이 있으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유튜브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상관없어요. 네네.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왕 이제 한번 찾아뵈러 온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래도 대표님, 웰빙 약초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게 이거 재배 말고도 활동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인근 지역에서 건강 그 강사로 좀 활동을 했었고요. 어디서? 이쪽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아, 네네네. 뭐 제천이라든가 단양, 영월 이런 데서. 네네네. 강사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가끔 보면 어디 외부에서도. 네. 가끔 어떻게 그 제가 그 이쪽 산에 살면서 방송 출연을 좀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아, 네. 외부에서도 또 가끔 그 초대가 또 오더라, 초청이 오더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별 뭐 강의 같은 것도 한 번씩 나가고 네네네. 했었죠. 네네, 저도 방송에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고객한테 우리 웰빙 약초 이제 그런 소개와 함께 또 요즘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조금 다들 마음이 힘들고 또 세계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나 약초 소개해 줄 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그 건강을 지키는 데는 네. 자기 몸에 네. 기운을 키우는 거잖아요. 기운을 키우는 네, 거죠. 네, 힘을 네, 기운을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듣고,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는 면역력을 예, 높인다. 예예. 예.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어린이들이 비만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음식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식습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자연식을 하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그 약, 가공식품으로 해서 면역력이 지금 최저하된 걸 높인다고 하면은 네네. 그 단시간에 기운을 복도를 주는 것들은 주로 그 산양산삼, 산삼이라든가 네네. 또 하수우라든가 네. 특히 혀를 잘 돌게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특히 요즘에 그 봄철이다 보니까 산에서나 들에서 나오는 나물들이 있어요. 네, 냉이도 지금 한참 이제 또 나오더라. 벌써 봄이 됐어요. 그렇죠. 네. 달래, 냉이, 뭐 이 쓴박이라든가 민들레라든가 이런 그 봄에 나오는 새싹들은 모든 이 우주의 전기를 타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새싹들을 좀 드시는 것은 기운을 돋구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 그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도 한참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 우리나라 그쵸. 특히 이렇게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시궁창으로 벼락으로 떨어질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많은 사람들 요즘 어디 그 교육 단체 같은 데 어디 교육단 못 다니고 하니까 직장도 그쵸. 못 나가고 하니까 네 저도 네 산이라든가 들 좀 한적한 곳들 네네. 공기 좋은데 네네네 와서 힐링도 좀 할 겸 다니면서 네네 이런 그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채취하고 드시는 게 본인들 건강도 지키고 또 네네. 어떻게 보면 본인들 건강을 지키다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웰빙 약초와 산삼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하세요. 근데 이런 제가 원래 아 괜찮아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사업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제 이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그 이쪽 그 돈을 벌고 무얼 내면은 지금도 고향에서 남아서 하던 일들을 사업을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초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이 약초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도 보면 그 양의사 그 양약하고 네. 한방하고 한 그 양의사들하고 한의사들하고 좀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약의 기원은 이 약초들입니다. 동식물들이라든가 모든 게 자연에서 다 채취가 되는 것인데 아, 그렇죠. 그걸 가공을 해서
추출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정제를 만들었을 뿐인데 지금 모든 그 병이라 모든 것은 이 자연 이런 것은 못하게 섭취도 못하게 양이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아쉽기도 한데 저는 뭐 이쪽에 와서 크게 무슨 돈을 벌어야 할 때 생각은 안 있었어요. 근데 또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무슨 재산을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게 필요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생활하는 게 주위에서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렇구나.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산양산삼이라든가 뭐 산나물 같은 거 재배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지금도 그 가끔 이렇게 그 요청을 해서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따 택배로 한 두 개 정도 또 보낼 거예요. 네네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사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약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재배하고 판매하시면서 또 이제 여기저기 좋은 건강에 대한 강의도 같이 겸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 일 웰빙약초와 함께 우리 대표님 건강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나라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퇴치! 하고 불끝 다 같이 기운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이 끊겼고 여기 이게 나이테라고 했죠? 네.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이게 17년. 올해가 나오면 18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그러면 몸에 지금 얼마만큼 면역력이 축적되는 거예요? 10년, 15년 이상 되면은 네. 산삼하고 효능이 똑같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글쎄요, 일단. 아니,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 산삼도 먹을 때도 우리가 보통 그 선물을 이렇게 몇 뿌리를 선물을 받으면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네네네. 한 뿌리씩 이렇게 나눠 먹는데 네네. 사실은 성인이 한번 먹을 수 있는 양이 네. 40g 정도 한 양 한 양이면 37.5g인데 네. 40g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거 한번 딱 들어주세요. 이거 이뻐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위에 동글동글한 부분이 어떤 이 부분? 부분이 지금 뭘 닮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비녀. 비녀 여기 머리. 네, 머리 오케이. 예전에 꼽던 그 비녀를 닮았다 해서 이걸 이 부분을 명칭 이름을 비녀꼭지라고 그래요. 비녀꼭지. 예예. 그래서 이게 원래 다 그 삼삼의 머리에 그렇게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가을에는 이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봄철이 곧 싹이 나려고 이렇게 콩나물 머리처럼 커진 거예요. 지금 이쪽 것은 살짝 지금 비녀꼭지가 벗겨져 가지고 네네 콩나물 진짜 콩나물 연상이 되네요. 그렇게 되죠.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죠. 이런 싹을 먹게 되면은 네. 여기에 영양소가 지금 집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 산삼이라든가 모든 뿌리 약초들을 먹을 때에는 네. 가을 처서가 지난다고 그러나 네. 단풍이 지면서 줄기에 있는 영양소가 몸통으로 다 결집이 됐을 때 네. 그때 뿌리 약초들을 먹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이 그 봄에 싹이 나오기 직전 지금이 이 산양산이라든가 모든 뿌리 약초들을 먹을 시기가 되죠. 지금? 네. 그리고 또 이 산삼들은 사실은 다른 약초들은 작년도에 살았던 이 줄기 대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보고 채취를 하는데 이 산삼은 대가 녹아서 없어지니까 채취를 못해요. 그래서 잎이 나왔을 때 네네.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봄철 같은 때는 여름철 같은 때는 이 산삼이라든가 산양산삼을 먹을 때는 잎과 줄기까지 같이 먹어야 제대로 영양을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잎과 뿌리까지 줄기까지 몸통이랑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 뿌리. 아 맞아요. 산양산삼 이렇게 포장한 거 보면 잎사귀까지 쫙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장해서 예.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봄철에 나오는 잎 나 줄기들은 연하니까 씹어 먹을 수가 있지만 네네. 좀 여름 좀 늦게 추석 무렵에 나오는 것들은 네. 잎과 줄기가 좀 그때는 그 억세고 씹어 먹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네. 이제 차로 끓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마시면 좋은 것이죠. 네네. 오늘 이 선물 여기서 한 뿌리 두 뿌리까지만 먹어야 되겠네.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탈나요. 백숙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네. 백숙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도 가고 막 이런 민족이잖아요.
이제 약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 많은 사람들 관심 있어 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연관된 부분이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정보를 항상 검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조금 하시면서 그런 정보를 그 시청자들한테 많이 궁금증이라든가 팁 같은 거 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몸에 좋은 음식 먹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알려주시죠. 근데 유튜브를 네네. 그렇잖아도 주위 분들이 좀 권고도 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하고는 싶었었는데 네네. 사실은 유튜브 계정도 만들 줄 모르고 네네. 영상 촬영 뭐 편집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된다는데 아, 네. 그런 걸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못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계정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정 만들어 드리고 일단 지금 저처럼 이제 편집을 못 하더라도요. 편하게 앞에 셀카봉 하나 지금 이 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편하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 앞에 이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듯이 하시면서 그냥 그 자체를 편집을 안 하고 올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이제 하시고 나중에 이제 교육의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이제 그런 조금 조금 단계별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우리가 뭐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뭐 좀 있으면 찍으면 1분이 좀 넘어가면은 네. 어디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일반 이제 카톡이나 이런 SNS는 조금 이제 용량이 있으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유튜브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상관없어요. 네네.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왕 이제 한번 찾아뵈러 온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래도 대표님 웰빙약초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게 이거 재배 말고도 활동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인근 지역에서 건강 그 강사로 좀 활동을 했었고요. 어디서? 이쪽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아, 네네네. 뭐 제천이라든가 단양, 영월 이런 데서 네네네. 강사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가끔 보면 어디 외부에서도 네. 가끔 어떻게 그 제가 그 이쪽 산에 살면서 몇 방송 출연을 좀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아, 네. 외부에서도 또 가끔 그 초대가 또 오더라, 초청이 오더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별 뭐 그 강의 같은 것도 한 번씩 나가고 네, 네, 네. 했었죠. 네, 네. 저도 방송에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고객한테 우리 웰빙약초 이제 그런 소개와 함께 또 요즘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조금 다들 마음이 힘들고 또 세계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나 약초 소개해 줄 수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이 그 건강을 지키는 데는 네. 자기 몸에 네. 기운을 키우는 거잖아요. 기운을 키우는 네, 거죠. 네. 힘을 네, 기운을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듣고.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는 면역력을 예, 높인다. 예예. 예.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어린이들이 비만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음식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식습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자연식을 하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그 약 가공식품으로 해서 면역력이 지금 최저하된 걸 높인다고 하면은 네네. 그 단시간에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것들은 주로 그 산양산삼, 산삼이라든가 네네. 또 하수우라든가 네. 특히 혀를 잘 돌게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특히 요즘에 그 봄철이다 보니까 산에서나 들에서 나오는 나물들이 있어요. 네, 냉이도 지금 한참 이제 또 나오더라. 벌써 봄이 됐어요. 그렇죠. 네. 달래, 냉이, 뭐 이 쓴박이라든가 민들레라든가 이런 그 봄에 나오는 새싹들은 모든 이 우주의 전기를 타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새싹들을 좀 드시는 것은 기운을 돋구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 그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도 한참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 그쵸. 우리나라 특히 이렇게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시궁창으로 벼락으로 떨어질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건강을 그래도 챙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많은 사람들 요즘 어디 그 교육 단체 같은 데 어디 교육단 못 다니고 하니까 그쵸. 직장도 못 나가고 하니까 네 저도 네
산이라든가 들 좀 한적한 곳들 네네. 공기 좋은데 네네네네. 와서 힐링도 좀 할 겸 다니면서 네네. 그런 그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채취하고 드시는 게 본인들 건강도 지키고 또 네네. 어떻게 보면 본인들 건강을 지키다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웰빙 약초와 산삼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하세요. 근데 이런 제가 원래 아 괜찮아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사업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제 이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그 이쪽 그 돈을 벌고 무얼 내면은 지금도 고향에서 남아서 하던 일들 사업을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초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이 약초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도 보면 그 양의사 그 양약하고 네. 한방하고 한 그 양의사들하고 한의사들하고 좀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약의 기원은 이 약초들입니다. 동식물들이라든가 모든 게 자연에서 다 채취가 되는 것인데 아, 그렇죠. 그걸 가공을 해서 추출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정제를 만들었을 뿐인데 지금 모든 그 병이라 모든 것은 이 자연 이런 것은 못하게 섭취도 못하게 양약에서는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아쉽기도 한데 저는 뭐 이쪽에 와서 크게 무슨 돈을 벌어야 할 때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또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무슨 재산을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게 필요하더라고. 당연하죠. 생활하는 게 주위에서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산양산삼이라든가 뭐 산나물 같은 것도 재배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지금도 그 가끔 이렇게 그 요청을 해서.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따 택배로 한 두 개 정도 또 보낼 거예요. 네네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약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재배하고 판매하시면서 또 이제 여기저기 좋은 건강에 대한 강의도 같이 겸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 일 웰빙 약초와 함께 우리 대표님 건강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나라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하고 불끝 다 같이 기운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웰빙 약초와 산삼 최득수 대표님이었습니다.